매뉴얼에는 실패가 없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매뉴얼에는 실패가 없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매뉴얼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매뉴얼대로 안 하는 걸로는 뭐 세계 최고가 아닌가. 그 저는 좀 놀랬던 게 뭐였냐면 이누 씨는 뭔가를 딱 받았을 때 이거 뭐 어떤 뭐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계라든지 어떤 어떤 소프트웨어를 다뤄야 된다든지 할 때 매뉴얼을 다 읽어보더라고요. 저는 설명서 읽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잘 안 읽어요. 아, 그렇죠. 한국인이네요. 한국인이거든요. 무슨 뭐 기계도 마찬가지고 프로그램 같은 거 다룰 때도 네. 막 이것저것 그냥 막 만져보면서 체득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저는 이제 그 매뉴얼 북 실제로 사가지고 그거 하나하나 다 실행해 보면서 신기했어요. 공부하는 타입이고 네. 저는 그 어렸을 때 우리 게임 할 때도 네.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철권이랑 킹 오브 파이터스 그거 되게 유행이었단 말이죠. 그쵸? 저는 그 게임 잡지 같은 거 사면은 그 게임 신작 나오면은 네. 그 오락실 커맨드 같은 게 거기 아, 쫙 나와요. 그치. 맞아요. 그러면서 뭐 콤보 뭐 형태라든가 그쵸. 이런 거 저는 그것도 공부하면서 했어요. 그랬구나. 네. 스타 할 때도 저는 그 스타 그 유니트들 뭐 공격 거리 뭐 업그레이드 되면 뭐가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는지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외우고 와. 했었고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왜 제가 매뉴얼을 좋아하냐면 매뉴얼을 봐야 제작자의 의도가 파악이 되는 느낌 같은 게 있어요. 진짜 와. 왜냐면 진짜. 만든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한 거는 만든 사람들도 몰랐던 것들을 발견하는 데는 굉장히 뛰어나단 말이에요. 스타도 와. 개발자들도 몰랐던 맞아요. 거를 계속 찾아내고 있고 맞아요. 뭐 어마어마한 게임으로 완성을 한국인들이 했잖아요. 그리고 뭐 무슨 와플 구우라고 만들어 놨더니 뭐 5만 가지 다 찍어 눌러 갖고 막 그렇지 맞아. 맞아. 이런 거는 한국인들이 그 매뉴얼대로 안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 맞아요. 1톤 실으라고 트럭 갖다 주면 막 2톤 3톤 실고 있고 뭐 이런 것들 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항상 기계를 한계까지 쓴다고 해요. 아, 이거 그 기계 개발자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한국 시장에 낼 때는 이걸 되게 엄청 뭐랄까 보수적으로 이걸 해놔야 되는 게 어차피 한국인들은 내가 이만큼 된다라고 주면은 그거의 두 배, 세 배를 시도를 해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 맞아. 문제가 안 생기게 하려면은 진짜 그걸 엄청 보수적으로 잡고 되게 많이 여유를 둬야지 문제가 안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 숨겨져 있는 포텐을 활용하는 건 한국인들이 짱이지만 기본 모르는 것도 한국인이 짱이에요. 맞아요. 기본을 모르고 어마어마한 부수적인 자기만의 노하우들이 축적되는 맞아요. 사람들이란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뉴얼을 보는 것 같아요. 매뉴얼을 이렇게 보고 나면 이상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의 노하우를 하나 두 개 갖고 오면은 사실은 가장 좀 이거를 잘 다루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뉴얼 잘 안 보는 편이어가지고 네. 실패를 많이 해봤어요. 아 그렇군요. 네, 실패를 많이 해봤고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하다 보니까 항상 한 개씩 빠져있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네. 아 매뉴얼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핑거스타일을 실제로 연주하고 공연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콜리스를 많이 쓰더라고요. 아 맞아요. 약간 이게 약간 매뉴얼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라는 생각에 그쪽 한번 연결해봤어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게 뭐 저희가 특히 사토시 고고도 그렇고, 네. 정성화 씨도, 정성화 씨도 그렇고, 네. 맞아요. 이게 저희가 가장 가까이 이제 친하게 그 사람들의 성향을 직접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 있으면서도 월드 클래스인 기타리스트들이, 지성 씨도 그랬죠. 다들 들고 다니는 게 전투용으로는 콜리스다. 이게 이유가 있다라는 게 사운드의 안정성과 네. 그리고 내구성 그리고 환경 적응성 이런 맞아요. 것들이 모든 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이게 무대 위에 올라가는 기타로 뭐 그들의 선택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매뉴얼화 되어 있는 기타라는 말씀이 저도 되게 공감이 가는 게 무대에 올라갈 땐 프로 기타리스트는 뭘 쓰면 되나요? 라는 질문에 콜링스 쓰시면 됩니다 라고 너무나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쌓여 있는 그런 기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 중에서도 특히 OM바디. 아. 예. 왜냐하면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드레드넛을 무대 위에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 하이엔드 루시어들의 기타를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타들은 성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아, 그렇죠. 어떤 곡엔 딱 맞는데 어떤 곡에는 또 안 어울리고 이런 맞아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딱 맞는 곡들에 맞게 배치를 해놓고 이건 긴가민가 뭘로 해야 될지 확신이 안 선다 할 땐 다 콜링스 OM으로 네. 그냥 갖다가 맞아요. 연주를 해버리면은 정말 이게 모든 빈칸을 다 채워주는 맞아요. 매뉴얼의 느낌이 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OM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좀 사설을 좀 길게 해봤고요. 네, 예전에 했었던 거 복습 한번 해볼게요. OM2HG 2021년에 했었던 게 와, 가격이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300 이상이 올랐습니다. 79.5점이었고요. 정말 좋은 아날로그 컴프 OM2H Great에서 이제 G 드렸었고요. 2022년 4월에 했었던 건 80점. 당신의 손을 존경합니다. 빌더가 기계 같다. 그렇죠. 아, 이런 의미로 드렸었고요. 저는 6현이 개별적으로 짱이다. 6개짱. 6개짱. 그리고 8월에 했었던 2022년 8월에 했었던 G 모델은 이때부터 이제 800만원대로 가격이 올라갔고요. 79점 잘생긴 사운드 하지만 가격이 너무 하잖아 이렇게 드렸었고요. 저는 OM2H 갑 G를 이제 또 갑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이 2023년인데 이때 900만원대 후반까지 갔어요. 이때 78점 가성비가 막 떨어지고 있어요. OM2H G 쫙쫙하자 쫙쫙하자 아 기타 이거 가격 좀 쫙쫙하자 뭐 이런거 저는 세계 최고의 OM 기타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4년 10월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1,040만 원입니다. 야 이거 옛날에 처음에 우리가 그 봤을 때 그때 700만 원대일 때 그때 샀었어야 돼. 기테크? 어 기테크 네, 1,040만 원. 기타는 오늘이 제일 싸다라는 말이 틀리질 않아요. 네, Made in USA이고요. 전장 100.5cm, 무게는 1.91kg, 두께는 97mm, 고프레트 뜰레는 77mm입니다. 오케스트라 모델이고요. 상판은 저먼 스프루스, 축구판은 인디언 로즈우드에 하이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결 정말 예쁘네요, 로즈우드. 네, 혼두란 마호가니 모디파이드 V쉐입 넥이 들어가 있고요. 니켈 웨이벌리 16개월 기어비 헤드머신 오픈 기어 형태로 올라가 있습니다. 본넛에 44.5mm 너비, 지판 에보니에 지판공률 반지름은 14인치에서 26인치 컴파운드 레디우스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25.5인치 648mm고요. 프렛은 미디엄 18% 니켈 실버 사용을 하고 있네요. 브릿지 에보니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좋다. 자 아까 핑거스타일 하시는 분들이 이거 쓴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 OM이 스트럼에 녹음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거는 그냥 괜찮지 않나요? 네. 그죠? 그냥 소리 자체가 좋으니까 그죠? 네. OM의 피지컬을 좀 넘어가는 느낌. 네 그런 사운드가 아주 네. 전혀 뭐랄까 빠지지 않는 네, 손색 없는 네. 사운드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육개장에 육개장 안 응. 빠지죠. 응. 그게 알알이 다 들려요. 이렇게 맞아요. 좋아도 좋으면서 다 잘 들려요. 소리 진짜 좋죠. 네, 진짜 와. 좋아요. 지금 방금 벨소리도 너무 영롱하고요. 네. 네. 좋습니다. 뭐 사운드 충분히 잘 들어봤고요. 너무 잘 아는 사운드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맞아요.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는 신풍 들려드리겠습니다. 신풍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자, 잘 듣고 왔습니다. 뭐 심풍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곡인데 이게 또 드롭디의 감성도 너무 잘 받아주니까. 맞아요. 보통 이제 피지컬이 좀 좋은 기타 드롭디로 했을 때는 그 저음 뻥뻥 울리는 그 감성으로 그 기분에 듣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OMTHG 같은 경우에는 뭐 6현이 이제 D로 내려갔을 때 그 묵직한 피지컬도 당연히 느낄 수 있지만 거기에 특화되었다기보다는 이 밸런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맞아요. 더 정말 신기해요. 네, 즐거운 밸런스를 듣게 되는. 보통은 이제 이 밑에 저역대에 좀 포커싱을 한 사운드를 즐긴다면 얘는 전체적인 모든 밸런스가 다운된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완성도를 좀 느낄 맞아요. 수 있는 네, 그런 사운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좋은 기타예요.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저는 인트로와 똑같이 하겠습니다. 매뉴얼에는 실패가 없다. 아, 매뉴얼에는 실패가 없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때 세계 최고의 OM 기타라고 이제 드렸었거든요. 제일 최근에 했던 모델에 저는 세계 최고 기타리스트들이 선택한 기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뭐 검증이 끝난 그렇죠? 거라고 맞아요. 봐도 되죠. 저희가 그 어쩜 채널에서 네. 그렇게 인터뷰를 많이 진행을 하면서 프로 기타리스트들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들이 전투용으로 가장 많이 쓰는 기타가 홀링스의 OM2H였기 때문에 이건 뭐 이미 검증이 끝난 모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7, 가성비 10,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8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7, 가성비 10,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9, 평균은 78.5입니다. 역시 가격이 이제 뭐900 넘어간 이후로는 80점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이, 가성비 그럼요.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70, 거의 80. 거의 80.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죠. 나머지 점수가 워낙 잘 나오니까.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격대를 확 낮춰서 부담 없는 가격으로 너무 부담이 없어요. 이거에 비하면 그렇죠. 한 20분의 1로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크우드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